바로 점수 줍니다. 아, 네. 배움의 자세도 돼 있고 네. 눈치도 빠르고 네. 처음부터 올바른 답을 얘기했던 사람한테 5점을 준다고 하면 네. 이렇게 답 얘기한 사람한테도 4점 몇 점 줄 수 있어요. 어, 진짜요? 아, 그럼요. 검사랑 변호사 되려면 로스쿨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적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만 또! 네. 또! 로스쿨 나오신 분들이 요즘에 제일 선호하시는 게 검사로 임관을 하거나 네. 소위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대형 노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대형 노펌에 진망을 하시고 이게 로스쿨 나오신 분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중에서도 보면 이제 검사 진망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결국은 성적을 기준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사 지원하는 사람들의 로스쿨 성적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게 되는 거고 또 시험 봐요. 또 시험 있어요? 네,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판사나 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도 거치고요. 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이제 신임 검사 면접위원이었어요. 어, 진짜요? 인성을 밝히는 네. 꿀팁 있습니까? 아, 전 인성 검증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오직 실력. 이제 면접을 할 때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주고 이런 케이스에서 뭐를 더 수사해야 될 것 같냐? 어떤 거를 수사해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냐? 네. 이런 케이스에서 그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것 같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현직 검사들, 부장 검사, 차장 검사들이 면접위원이 돼서 세 명이 이렇게 딱 면접을 보면서 검사 지원하신 지원자분한테 네. 질문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훌륭한 답을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훌륭하지 않은 답을 내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훌륭하지 않은 답을 내면은 무조건 점수를 안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냐면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고 책에서만 본 지식이기 때문에 실무를 접했을 때 잘못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네. 그 면접으로 온 검사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황금의 다리를 제시합니다. 네? 황금의 다리요?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아, 떡잎이 되나 네. 안 되나. 그래서 엉뚱한 오답을 냈을 때 아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거는 이러이렇게 해서 좀 잘못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볼 때 굳건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네, 틀린 답이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좋은 생각인데 네. 틀렸고 뭐.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자기가 틀렸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나 다 후배 검사들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 그거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그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이 있는 사람 이것도 캐치 못하면 솔직히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거 캐치 못한 사람 어떻게 선발해요? 그런데 캐치를 하고 아 그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점수 줍니다. 아 네. 배움의 자세도 돼 있고 네. 눈치도 빠르고 네. 눈치도 빠르고 잘못된 거 아 이렇게 시정할 줄도 알고 처음부터 올바른 답을 얘기했던 사람한테 5점을 준다고 하면 네. 이렇게 답 얘기한 사람한테도 4점 몇 점 줄 수 있어요. 어, 진짜요? 아 그럼요. 더 높게 줄 수도 있나요? 더 혹시? 높게? 그거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그럼 혹시 관상도 보십니까? 관상? 내가 검사가 될 상인가? 되게 참신하다. 이게 국가의 공무원 뽑는 시험에서 관상을 보자는 거죠? 네. 뭐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교수님이 어떤 학생한테 머리 어딜 두드리면 그 생각을 했을까? 민소 씨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얘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나가고 갑자기 검사라는 직업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요. 이 직업의 본질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꺼내서 솔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말이 그 진심의 문제를 파악하는 게 검사 직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단순히 물어보고 답하는 이슈가 아니라 조사받는 사람하고 심리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이런 걸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검사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당연히 느낍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의 인성으로는 검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지원자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누가 처음에 딱 꺼내면 나도 그렇다고. 네.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검사들이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각도로 툭툭툭 찔러요. 그럼 거기서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도 네.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청와대까지 진출한 탑클래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면서 맞잖아요, 탑클래스. 이게 좀 동료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나요? 평판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뿐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일하는 거 없거든요. 네. 다 같이 일해요. 같이 하는데 두 가지를 항상 다 같이 봅니다. 이제 실력도 보고 그다음에 인품이라는 것도 보고 그래야 같이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마치 뭐 머리는 좋은데 성격은 그지같이 비열한 검사가 되게 출세하는 듯한 모습으로 뭐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쵸, 네. 그런 경우가 뭐 없다라고 단정하고 뭐 그러는 거야 쉽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주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인 스트림,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구조 이런 게 중요한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실력 이랑 인품이랑 이게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네. 발탁해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는 기본적으로 평판이 어마어마하게 좌우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같이 일해보면 검사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한번 일해봤는데 네. 일을 잘 못해. 네. 그럼 이 사람을 추천하거나 같이 데리고 중요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모여갖고 얘기하다 보면 아 누구 일을 잘하더라, 아 누구 괜찮더라, 누구한테 일을 맡기면 너무너무 편하더라, 네. 걱정이 없더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되고 평가도 좋고 상하 좌우 다 비슷하게 평가를 해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씁니다. 이게 검찰의 메인스트림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드라마에 뭐 엄청 잘생긴 검사나 잘생긴 뭐 예쁜 여검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막 멋지게 일하고 뭐 연애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요?